이렇게 감아서 자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의 매치기. 아, 예. 아, 제가 산에 와서 이런 걸 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네. 대단한 취미를 가지셨네요. 네. 와. 이게 빛에 노출이 되면은 사진이 날아가 버리니까 뭐 암실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네, 막 작업하고 막 그러잖아요. 화장실을 암실로 쓰면 됩니다. 네. 아, 화장실에서? 네. 잠시만요. 아, 아무도 없습니다. 네. 네. 좀 어둡게 해놨어요. 다 막아놨으니까. 자, 하나씩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 손끝 감각인데요. 클립 있어서 거기다가 접어서 끼우고 한번 꼬이면 붙어버리면 현상할 때 이게 다 붙어서 나오거든. 야 이거 진짜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네요. 네. 어 그래도 잘 감기네요. 이거 성격 급한 사람은 못하겠네요. 네. 상태로 이렇게 해서 막아놓으면 밑에 나가도 상관이 없어요. 아. 필름을 접어서 통에 넣는 작업 이외에도 빛의 양이나 물의 온도 등도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과정인데요. 자, 또 약품을 넣은 필름은 30초에 한 번씩 흔들어줘야 해서 이게 진짜 손도 많이 갑니다. 진짜 복잡하네요. 아, 예, 굉장히 복잡하죠. 물에 이제 씻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상이 맺혔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죠. 예, 예. 아, 궁금하네요. 과연 두 사람이 들인 공이 빛을 발할까요? 네, 열어놓을게. 짜자잔. 어, 짜자잔. 드디어 필름을 꺼내 보는데요. 어, 근데 뭔가 좀 이상하죠? 안 맺혔어요? 안 맺힌 것 같은데. 잠깐만요. 아이고, 뭐야? 어? 뭐야? 완전히 붙어버렸어. 하나도 안 됐어요. 망했는데. 아, 자연님 많이 아쉽겠어요. 아. 좀 아쉽긴 하지만 아까 사진 찍고 그러는 게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상이 안 맺혔어도 우리들만의 추억이 남아 있잖아요. 아, 우리 마음 속에 상이 맺혀 있잖아요. 정말 긍정적이시네요. 예. 좀 많이 아쉽지만 네. 한번 산에 있으면서 네. 연구를 해서 뭐 한번 성공하도록 해보죠. 네. 감사합니다. 아휴. 아, 고생하셨어요. 예.